2015년을 앵앵앵 앙앙 호세방님 감사합니다. 2015년을 12월 5일 오늘 장인처에서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장인이 아거스트 장인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 이다기는 앵앵앵 앙앙 자식이요. 오늘 아거스트 장인이 나오기로 했는데 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거스트 장인이 좀 바빠가지고 오늘 다른 걸로 했는데 갑자기 급조로 섭외된 소령님 모셔봅니다. 지금 거기 대각 안 됨? 양수도 힘드나? 일단 이번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오늘은 정말 설명 개짧게 할게요. 그냥 랭킹 1위에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아디 팔았다는 거 논란이 심한데 해명 좀.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팔았다가, 네, 아이디 팔았다는 사건이 많아가지고, 산 사람이 엄마도 훔쳐서 산 거라. 띵작. 엄마한테 연락을 다시 환불 처리해줘. 오키오키. 자, 이렇게 본주분이랍니다. 자, 오늘.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악세를 잘 하시진 않고요. 다 잘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명한 악세가 양슈트긴 하지만 이제 우리 전 장인이 예, 양슈트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능들이 한줄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따 뭐 해드릴지 정할게요. 일단 세 번째는 못 가면 안 되죠. 광님 이분도 양슈트 잘 쓰시는데 사실 이분이 원종이네요. 일단 뭐 양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써도 똑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직선으로 쓰네? 에이 일어나시오. 자 어제는 이제 욕하더니 왜 그렇게 하나요? 십자 모양으로 원래 직선 아님? 원래 직선으로 하시지 않나요? 야, 이번엔 십자로 하길래. 평소엔 이렇게 하거든요? 대본.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 아하! 다른 거또 있나요? 아, 이렇게 응용도 할수 있구나. 난 대각으로 올라가서. 오, 아, 그렇구나. 이러면 좀더 힘들 텐데, 확실히 각 잡기도 뭐, 편하기도 하고 괜찮겠다. 이러면, 뭐가 좋나요? 각 잡기 힘들 텐데. 대각으로 하는 게 난, 아, 걍, 겐치. 오케이. 아, 터지는 게더잘 보임. 하긴. 뭐, 양수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볼 필요가 없죠. 전 장인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네네. 딱히 볼게 없습니다. 아, 공격. 아, 이렇게 데시피 두테 맞추고. 광님, 씨발, 왜 버렸지? 이분도 꺽바 하실 줄 아시네. 근데 이분도 할수 있네요. 오 똑같네. 아 이렇게 비형 가기 힘든 편? 대시야 되는가? 아, 대시안에 드는구나. 수직 동기를 안 크면 잘안 됐든. 지금 거기 모니터 세팅된 상태? 응. 연배 좀볼수 있나요? 저기 님들이 하도 내가 말했죠. 내가 약간 모니터 세팅되면은 연배 무한연배 되는데 연배 좀볼수 있음? 돌쇠. 연배 아 대각이 대각이 안 되는구나. 아 대시각이 돼야 되는데. 일단 뭐 하기 오케이 일단 뭐 게임 가볍게 즐기러 가죠.
비번 비번 그걸로. 오늘 같이 게임해 주시 같이 게임하실 분들은 자유 25 채널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조대에서 초고수 소룡편. 오늘 비번은 절대 못 뜰 겁니다. 당신들이 이 비번 뚫었다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바로 참여시켜 드릴게요. 절대 못 뜹니다. 이거 뚫으면 진짜 해커 해킹한 거예요. 오케이 해주고 맵은 이제 들어와 주세요. 오늘 서버는 자유 25일 세입니다. 약간 급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봤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까먹으셨으면 까먹으셨다고 말하는 것도 갤럭시 솔리 한개 감사합니다. 당장 드릴게요. 맵 자유 아템 자유. 나도 이거 비문 칠 때마다 헷갈려. 오케이 오늘 뭐 잘하실 분들 같이 하실 분들 들어와주세요. 막 게임 같이 하실 분들 막 들어오세요. 일단은 뭐 시청자 유지 받겠습니다. 맵 자유 그리고 아이템 온오프 자유. 이번 푸는 법 아시죠? 방제 클릭 후 비번은 이제 방제 클릭한 다음에 엔터로 닫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아재 아재요 아재요 아재 아재요 그럼 쓰러지셨나? 자 일단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이 이제 본주를 계정을 팔았다는데 내 판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판 놈이 엄마도 훔쳐서 한 거라서 환불 처리 해줬다네. 그러니까 즉슨 지금은 내 본주입니다. 어우 휴 제 밥벌이 말아먹는 줄 맵 자유 아템 자유. 악세는 이제 양수투 안 써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해주시면 돼. 오늘은 고수 컨셉이니 이렇게 악세사리는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요. 왜 게이냐 와 실비 혼물 아무거나 쓰세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좀 추억이 안 좋죠. 왜냐 이분 쓴 악세는 다 하양 먹었습니다. 보시면 아그니 하양, 혼돈 하양, 드리키 하양, 마손 하양, 뇌영선 하양, 백사건 하양, 양수도 곧 하양, 실버브랜드도 곧 하양, 쌍수건 열아 하양. 아무튼 전부 다 이제 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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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고요. 오늘 첫 번째 판부터 좀 잘하신 분 오셨네요. 이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실비를 잡기 힘들지 않을까. 자 게임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는 격투 용의자, 두 번째는 혼란의 전달, 세 번째는 망자미고, 오늘 초고수령이 첫 번째 판 스타트합니다. 렛츠 고. 자 게덴푸드에서 실비 잘 쓰는 사람이 두 분 있죠. 초고수 소령이랑 펜타키 둘 다 씁니다. 둘 다 잘 쓰기 때문에 저 가도 못 막을걸요. 존나 잘하는 사람도 저거 가드 뜨기 힘들 겁니다. 아이 가드 막기 힘들 거예요. 다 뚫려 저게. 악세 하양이 거의 코난급. 리사님 저분도 막기 되게 잘하시고 공격적 약간 잘 쓰시는 무용검인데 오늘 와 한 대 쳤나요 지금? 상대방. 이거 CCCC도 안되네. 지금 대각선이 안되신대요. 소룡님이 되게 좀 대각선 안쓰시는 분들은 내 체감은 안할겁니다. 근데 대각선 쓰다가 안쓰는거는 약간 그죠 침대에서 자다가 땅바닥에서 잔 느낌이기 때문에 대각선 약간 지금 몸풀이 중이시대. 내가 보기엔 몸풀이 상대 지금. 네 이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놀면서 잡는 발도 약간 잘하시는 무용검이죠.
아, 방금 반격기 4타째 반격기 쓸 줄 알고 무퍼를 피해주고 태클 2연패까지. 아, 확실히 대가선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느낄 수가 없네요. 잘한다 잘해. 아우 촉촉촉. 실비 같은 경우는 대가선 쪽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저렇게 요즘은 진짜 잘 쓰는 실비들은 저기 기본기 많이 쩌리기 때문에 1분만 녹여본다. 자, 오늘 본방분들이 워낙 이제 린이 제일 잘한다, 펜타킬이 제일 잘한다, 초고수 소령이 제일 잘한다, 역시 흐지가 제일 못한다 하면서 존나 싸울 겁니다. 그거 싸우는 순간 바로 올릴게요. 매너시티 안 하는 순간 바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개뿌심은 집에 사시, 혼자 사시. 아, 참고로 이제 갤램푸드 모든 이제 대가 스텝 받는 분들은 4손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3손입니다. 3손은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위아래 조져주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 존나 높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3손을 하려 했다가 4손으로 갈아탔어요. 진짜 힘듭니다. 3손을 할 게 어때요? 일단 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끝나주면서, 네, 다음 라운드 가겠습니다. 예전이 빡세게, 부탁해. 오, 자, 설마 이거 이기나요? 자, 설마! 와, 이거 역전가 나왔죠. 잠깐만. 와, 실비가 좀 다양한 기술 쓰네. 아, 하늘 빌어. 까비까비. 효성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3판 2선입니다. 1-2라 이기셨으면 앞판 콤보 맞아 달라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관상용이. 아, 나 리사님이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번부터 거의 몸풀이로 그냥 끝내버리시네요. 자, 킴조님 오셨습니다. 오늘 실비 많이 하시나요? 아, 실비, 아, 네,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컨디션에 맞춰서 하세요. 뭐 양수트 많이 보고 싶어 하실 분들인데 양수트를 안 쓰는 건 알죠. 근데 양수트만 쓰기 하니 좀 지겹잖아. 랭킹 1인데 그래도 약간 쓰고 싶은 거 쓰라 하면서 오늘 컨디션에 맞춰서 컨디션 가장 좋은 악세사리, 베스트 악세사리만 쓰겠습니다. 트리키 기어! 이분 때문에, 바로 이놈 때문에 이 트리키 기어가 하약 먹었습니다. 필모검 존나게 가져가지고 트리키 기어가 하약 먹었어요. 진짜 트리키도 존나 됐어요. 달콤하다니 세 개 감사합니다. 우리 김조부는 체스크라, 어, 이러면 체스가 좀 코버 노리기 전라 쉬운 상황이죠. 트리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족한 면이 많아가지고. 아, 두 개 감사합니다. 자, 체스에 왜 체스가 유리하냐, 스피드가 느린 저 트리키 기어, 그리고 크기도 크고 바로 땄기 때문에 우리 체스크라는 좀 코버를 맞추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체스가 좀 유리하다 봐요. 달콤하다니 한 개 떠 감사합니다. 롤이 인간 감사합니다. 뭐 트리키는 뭐 이제 레더 악세사리로 저기 약간 태권도 그런 이제 기술을 쓰는 악세인데 약간 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동성이 빠른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약간 세우기 이용한 콤보 보여주면 되고요. 아, 달콤하다니 100개로 감사드립니다. 앙앙앙. 방금 이제 센스가 존나 좋았어요. 뭐냐면 체스 말을 맞고 꺽반을 한 거예요. 너무 빨라서 못 보신 분 있을 텐데 꺽반한 겁니다. 꺽반해가지고 저 체스 크라운 나이트 꺽반해서 번지를 죽인 거죠. 센스요, 센스. 저도 못 봤습니다. 너무 빨라서. 아, 지금 뒤에 저 말을 저거 이제 예시죠. 맞으면서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예측하면서 좀 약간 후딜 안 맞는 기술 써주고 있죠. 이러면 체스가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 심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우리 체스가 서로 뭐야. 와, 막기 존나 잘한다. 난 기본기 탄탄 이가 탄탄 호주 탄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합니다. 확실히 기본기 깔랐죠. 어디죠? BJ님 매너 채팅도 하세요. 채팅 자리 이제. 우와 보셨죠? 이게 모니터 세팅을 하면은 헤르츠 그리고 모비디언이라는 거야. 뭐였죠 그게? 아무튼 네, 그런 거 세팅해가지고 나온 놈내 효과입니다. 세팅을 하면은 저런 놈내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낼 걸요? NDB야.
모니터 헤르츠 높이고 엔디비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잘한다 짜네. 일단 오늘 트리키기어 실버브랜드 보셨고요.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찾던 그 순간학생 양슈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 저번주 목요일 이번주 목요일 장인 광림님도 정말 양슈트 거의 랭킹으로 따지면 2위였어요 양슈트. 하지만 1위의 실력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슈트 2위도 많이 보셨죠? 그분도 진짜 잘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사실상 1위는 사실이에요. 봅시다. 11대라는 컨디션 봤어요? 2주, 2분도 거의 2주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초고수 정도 한기 쏟다. 어설프 바로. 마로 선수 뭐죠, 이거? 잘합니다. 역시, 랭킹 1이면 뭐합니까? 번지 한 방이면은, 얘도 한 방, 니도 한 방, 원콤잼. 쯔쯔 재평가. 자, 참고로 상대 봤을 때 식감입니다. 조금 딜 세죠? 딜 좀 어물이 없네요. 자, 저 어설트 마루는 이제 딜도 정말 세지만 짤짤이 위주, 그리고 카운터가 꽂힙니다. 카운터 위주로 만든 악세사리인데. 오, 확실히 식감이기 때문에 좋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번지를 노리든지 혹은 대시필 보컴을 노리든지 기본기도 해야 되는데 매번 더욱더 작아지마! 이거,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가보이시네요. 이 맵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기 때문에, 네, 적당히 이제 무너질 때쯤에 중앙 유지를 해줘야 되는 아세스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맵 망자님이고, 대표적일 때 맵이고요. 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맵이 졸라 좁아요. 그러니까, 네, 뒤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가혹한 현실. 와, 식강 졸라 세다, 진짜. 카운터는 형태가 두 개입니다, 저 세. 저건 이제 강화된 카운터. 어, 모코미인가, 설마? 세 번째가 아니면은 콤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우, 아쉽게. 어, 가 뚫렸죠, 이거? 와우! 깔끔하게. 어제 광림 님도 되게 많이 이거 시도하시더라고요. 터지는 거 동시에 SS 2탄에 맞추면 공중에 뜨죠. 그때 추가 딜까지 넣어준 가든 센스. 아 일단 사면서 가볍게 연계해 주시네요. 양슈트, 아 실비, 그리고 도리키 패션. 아 패션 센스는 인정합니다. 일단은 오늘 잘라주신 분. 오, 일단은 혼돈해볼 곳 있죠. 어떻게 보면은 블리자드 팀이지만 혼볼입니다. 혼볼이야 똑같아요. 자, 오늘 늦게물 같은 경우는 스텝박스의 카운터이긴 하지만 자, 이건 어떻게 할지. 아,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지금 도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금 몸풀기 같아. 내가 보기엔 몸풀어 온 것 같은데. 자, 오늘 블랙 당하신 분 블랙 절대 안 풉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길, 알아주시길. 오, 늑개물을 이제 스텝박스에 카운터긴 하지만, 뭐 전혀 힘을 못 쓰시네요, 지금. 악어랑 싸웠으면. 악어 이따 올 것 같은데. 악어 이따 불러볼까요? 오, 늑개물파, 이거. 콤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보기엔 손풀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분 손풀로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잘하시는 분들 구했다. 일단 악어부터 해야지. 아가씨 어디요 이따가. 뭐 닌자 혼돈해볼 거 뭐 대중적인 악세사리로 뭐 잘만 쓰면은 상대방이 못 막을 정도예요. 왜냐 저항세는 높이고 세우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높이는 걸 대가 순다치 못 막으면 그냥 끝내요. 코딱지 부르고 인정돼요. 와, 막고 반경 센스 좋네, 이거. 센스 보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많은 장인들, 진짜 재방송에 많은 장인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기본기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광고를 보시죠. 소연이 잠시 기다려.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서 해볼게요. 광고 시간 짜막했죠. 마치 영화 같은 이런 실감나는 상황 연출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연습 4연승 다섯 번째 판 가보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악세를 많이 받고 다음 악세 한번 보겠습니다. 오빠에게 3만원 아까 팀내에서 보신 분. 마이 숄더이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1대1 악세인데 이거 잘 쓰시는 분이 있었죠. 근데 군대 가셨어요. 에라라고. 자, 마이 숄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워킹하는 것도 있고 저기 스텝박스 잡아주는 저 한 바퀴 돌리는 기술, 저걸 이용해서 뭐 성능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충실하고 악세 조금만 센스만 있으면은 무슨 악세든 다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악세사리죠. 상대방 악세 같은 게 이제 모던 암즈의 두 번째 시리즈 나온 후속작 로크 암즈 약간 그냥 머리에서 총 쏘는 악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머리에서 총 쏘기 위해서는 거리를 벌려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다녀주면은 힘들죠. 이건 그냥 기본기로 뚜까 맞는 것 밖에 말할 게 없네요. 두월 재판 갑니다. 저 약간 던파로 치면 스피파이어 저 무콤도 있습니다. 저 총 딱딱딱 쏘는 거 저기 이제 타임 맞춰서 맞추면은 무콤인데 이렇게 째주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주면서 총알을 쏴주는 게 약간 원거리 공격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 악세가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 쫓아와요. 저기 무콤 됩니다. 이거 오빠 3만원 잘해 해주고 점프야. 이런 이제 데시피 저 데시피는 뒤로 살짝 무빙을 하면서 약간의 무적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기동력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는 서로 거의 이거 점프 예측. 이거 저거 안 맞췄으면 게임 끝났죠. 헉헉. 야, 소룡 잡았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야 소룡 잡았다 소룡 컷 하고 사진 찍은 새끼도 있을까요. 분명히 오늘 여기 들어와서 헤헤헤 소룡 2대1 컷 이거 공식 개대박교에 올려야지 하면서 헬렐레 하는 분들이 100%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개는 분세당. 저 무콤이 좀 어려운 건 알지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오 3대 이상은 잘 못 주시네. 자, 그러면은 우리 상대방 분이 약간 피가 많은 상태 하지만 단숨에 쫓아와주는 역시 마인 초인의 다음으로 나인 초인 아빠죠. 초인 아빠 초인보다 더 좋습니다. 공격력 되게 낮은 되게 높은 캐릭터로 한순간에 따라오네요. 이방 들어와서 한판 이기면 평생 술안주 인정. 저건 드립인데 아디는 듣지 마세요. 너무 빡세게 관리해주신다고 약간 드립도 잘라주시네. 뭐 그럴 수 있죠. 아, 상대방 선수 2라운드에 진짜 극적으로 이겼는데 3라운드에 한 줄 차이로 아쉽게 주시네요. 다음 번 받겠습니다. 현재 연승 5연승 깔끔하게 퍼시지였으면은 벌써 한 3승 2패 했어요. 존잘 궁략 한 연승 좀 한 8연승 되시면은 잘하시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풀피컷 대주 외계인형 끼셨네요. 일단 강화 1강이네요. 강화가 터지셨나보네. 외계인형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외계인형으로 거의 고스서버 재패할 정도로 조투 잘합니다. 상대방은 네, 길마가 깜방한 네, 쿵냐님이네요. 쿵냐같은 닌자 외계인형 이거 예전 악세, 내가 이거 초딩 때 했던 악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악세는 지금 현 2005년도 게덴푸드 1대1 삭방 스코어저 이런 데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네. 미리컷. 그래서 왜 좋냐, 일단 닌자가 일단 계산기에 거기다가 외계인형이 빠른 데시피에 그리고 뒤돌아서 제트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쓸만합니다. 자, 상대방 일단 아가리는 자 소형 초피컷 역시 개네푸드죠. 번지로 이기던 때려 죽이던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상대방 평생 술안주. 일단은 잘하시는 분 상대로는 좀 심리가 신기할 텐데, 이분은 이제 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존잘궁녀님은. 그러니까 적당한 이제 스텝 밟아주면서 짤짤이 넣어주겠죠. 하지만 정확했을 때 라이트 서번트, 아까 그 부처님 손바닥 보셨다듯이 번지력이 엄청납니다. 그 번지력 때문에 많이 번지팔로 잡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오, 약간 각이 이상하네. 지금 외계인 형이 약간 붙으면서 대각선? 좀 각이 신기하네요. 아, 확실히 스텝 지금 대각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분 대각선 안 돼요. 소룡님 지금 키보드가 대각선이 안 된답니다. 근데 대각선 안 되는 게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솔직히 소룡 이기고 스샷을 안 찍는 게 비정상인 개대민이라, 개대민이라면 두 번째 맵 끝났고, 세 번째 맵은 이제 노번째 맵입니다. 즉슨 상대방이 변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역전의 도관이 없어요. 자, 이거 변신 하나, 이거 사람 새끼라면 변신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 새끼는 이미 소룡을 한판 이긴 개뿌시 왕창 맥스가 된 개드뮤저입니다. 근데 대가 안 돼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대가 대신 안 하잖아. 대가 안 된대. 그리고 아, 이거 존재의 궁녀 지금 피 차이가 지금 한 줄을 거의 넘고서 변신했습니다. 변신했습니다. 그럼 점프 그리고 대시필까지. 와, 초피컷 나겠네요. 뜨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변신해서 어거지로 해봤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몸풀이 좀 어느 정도 다 하시면 잘하시는 분들 소환하겠음. 존재의 궁냥이 수고하셨고요. 토리데스 가해자기들. 일단 뭐 여러 가지 악세 지금 한 판씩 한 판마다 하나씩 새로운 악세사리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몸풀이입니다. 몸풀이 오랜만에 2주 만에 개념포도 들어왔으니까 약간 몸풀이 약간 워밍업을 해주듯이 여러 가지 악세 써주시고 있고요. 본격적인 판은 아마 한 세 판 전, 세 판 이후가 될 거네요. 헤파이토스 방치? 저거 좋죠. 근데 저거를 1대를 쓸 만큼 좋나? 소룡한테는 10판 져도 한 판쯤에 이기는 거다. 저 헤파이토스 방치 같은 경우는 내가 맞죠. 저 스턴, 그 망치 그리고 당구기 그거 이용한 나름 성능은 좋습니다. 근데 저거를 1대를 쓴다는 거는 뭐 자신 있는 건가요? 되게 공방에서 많이 쓰신 걸로 알아요. 이게 약간 재밌어요. 메리트가 있어요. 필 맞추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선 뭐 기본기, 일단 다크메터 기본기를 약간 연습을 하신 건가요? 세우기 오토 세우기인가? 일단은 악세사리의 능력은 없다 봅니다. 지금 거의 기본기로 다 됐기 때문에 볼 틈도 없었네요. 자, 오늘 장인분들 들어오시기에 자유의심으로 제가 알아서 선발하겠습니다. 아, 누구누구겠지. 안 오셔도 되고요. 다크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고수 소용님이 낀 요즘에 나온 이제 신규 캐릭터인데, 저게 왜 좋냐, 이제 악세가 없어도 저 캐릭터 하나만 있어도 그냥 개사기입니다. 일단 스피드가 닌자랑 똑같고요. 점프력 야수급이고요. 기본기, 후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현존 가장 사기 악세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와, 저거 옆 세우기하고 필스라는 거 보소. 저렇게 세우기 한 번에 하고 바로 필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세울 거라는 느낌을. 양수의 노벨이 좋나? 네, 노벨이 좋습니다. 노벨이 제일 좋아요. 다크메터가 악세였구나. 요즘 이제 예전 유저들이 다 접은 이유가 저런 사기 캐릭터들 때문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사기 맞아요. 방구고 앙. 이 악세 좀 필 처음 봤죠. 보통 이제 멋있게 세우고 필 쓸라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됐나 봅니다. 필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 당구고 통통, 당구고 통통, 완성 이거죠. 상대방 이렇게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거의 딱 빠졌네. 일단 오늘은 질 수 있을까? 질 것 같기도 한데. 야, 그래도 한 판은 지겠지? 한 판은 지겠지?
그래, 사람이 하면 어이쿠 실수하면서 번지를 죽을 수 있어요. 아, 아수라 골드 이거 뭐 그냥 블레이드 끼고 10초코 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초월 없어요 지금. 없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악세 아라크네를 끼셨네요. 되게 재밌는 개그 악세사리지만 성능은 그에 반대입니다. 존나 사기요. 브라더 하트. 강화가 왜 달강이야 이거. 이거 다 질렀냐 세마 이거. 아디 산새끼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이제 계정 판거 맞습니다. 하지만 계정 사내가 엄마도 훔쳐서 계정을 샀기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 전화하셔서 환불 처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주 맞고요. 계정 판거 다시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아, 아이디 달강이야. 저게 앨리스 롤 앨리스 저먼 오르락 내리락. 재밌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드레드 하트는 이제 우리 장인 나오신 분 있죠. 코마리님이 썼던 악세사리인데 오, 저것도 완벽한 악세사리 중 하나죠. 가격이 5200원인데 5400원인가요? 그 가격값을 합니다. 모든 가격이 너무 좋아요. 엄마 돈을 100억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도 4억 세빈 분이 있는데 어 이거 확실히 일단 기본기가 뭐 말할 차이도 안 되죠 이거. 아 아깝네요. 이렇게 되면은 아라크네 님이 기술도 못 보여주고 사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1위 계정 사고 싶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얼마나 사고 싶겠어. 내가 1위 되면은 게름푸드 정점이다 하면서 했을 텐데. 참 역시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음 장인 비교 당할까? 내일 장인 비교 절대 안 당합니다. 내일 장인 아거슈트 장인이요. 그분 아시죠? 걔 나옵니다 내일. 원래 오늘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스케줄상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거슈트 밑 아까 딸리지 않게 오히려 더 우위라고 할 수도 있죠. 초고수 선생님 모셨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보고 내일도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아라크네 이거 저 뭐 어앙 저 거미줄에 있으면은 늦게물의 팔과 똑같이 점프 못하고요. 아 점프력 낮아지고요. 대시 안되고 이동수도 늘어집니다. 진짜 거미줄 안에 갇힌거 같이 되게 속박력이 쩝니다. 이렇게 아라크네 선수 2대0으로 마무리되네요. 3라운드 스피드 게임 해주시길. 악어가 안 비가 그러게. 오늘 방송 흥하고 내일 방송 흥하면은 월요일 장인은 어떡하지? 불쌍하다. 월요일 장인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쌍하다. 내가 몰래로 비교 당할 텐데 불쌍하다. 마지막에 번지 맵을 해도 괜찮지 않... 아 뭐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누구 부를까? 펜타킬도 부르고 맨을 쉬고 어 얘 나 들어오겠죠. 얘도 하고 앙기모디 부를까? 자 양수 껴주면서 상대 박세는 프리즌 랜스네요. 아직 너무 들어온 게 느려. 그래 아직도 없네요. 됐다. 오케이. 뭐 오늘은 딱히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잘하는 분 위주로 끼면 되겠다. 그냥 당연히 안 받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이겼나요 졌나요? 잠깐만 러브킬인데 아 이거를 프리즘 랜스 덕후가 1승 가져가네요. 알라우아 그만. 오 저 프리즘 랜스 역시 닉감을 하네요. 닉감을 저건 또 반역기로 좀 쳐내기도 힘들죠. 야 아주 그냥 아 이거 말렸습니다. 위험한 말렸어요. 다 말렸습니다 이거 게임. 역시 한 판을 지을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우 세우기가 자동 세우기인가요? 아 이거 헐 1위야.
와. 자, 몸풀이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갑시다, 이제. 토요일 장인대전 예약된 거죠. 어, 아니야. 아이고. 야, 근데 잘 쓰긴 잘 쓰네. 아니, 잘, 또 못 쓰진 않아, 얘가. 상대방이 또 개같이 못 쓰는 거 아니야? 좀 은근 잘해, 은근 잘해. 일단 순간적인 콤보 센스가 좋네요, 악세가. 타이밍 맞출 좀 힘들 텐데. 오호, 오, 이거 이기나 세마. 오, 오, 이거 모릅니다! 으아! 와, 이거를 이길 뻔했죠. 야, 알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보죠. 잘하시는 어 레더 금장이나 악세 장인분 끼자. 이제부터 좀 이제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할게 된 고수일패 깔끔하게 해주면서 몸풀이 됐습니다. 어 얘는 어 얘는 어 얘 잘해요. 예. 이너 무콤 쓰네. 이너의 꼴이 무콤 쓰네죠. 얘가 원조예요, 베이보다. 자, 일단 맵 망지로 바꿔주면서, 어? 악세 양수타시네요? 실비가 된대. 실비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얘 진짜 잘합니다. 이너의 꼴로 무콤해요. 이너의 그, 여러분들 아시는 이너의 꼴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수준을 뛰어넘은 클래스가 나올 거예요. 이너의 꼴에 대한 양슈트, 뭐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하면 이기겠죠. 화이팅! 출발! 저기 점공 이후에 점필로 생존할 수도 있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악세 자체가 점필해서 코모 넣을 수도 있고요. 저 점필 도중에는 또 무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진입을 하기도 애매한 악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이너의 오로라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말 신경 써야 될 건 정말 많은 악셀입니다. 저 이너의 꼴 자체가 딱히 카운터는 없어요. 존나 잘 쓰는 기준으로 딱히 카운터는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일단은 이제 서로가 양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오로라 견제해주면서 반격 피해 싸 있으니까 이너가 들어가지 못하죠. 이분 같은 방제니 같은 경우는 좀 기 아끼다가 한두 대 더 때리고 그때 필수일 거예요. 그때 필수면 확실하게 게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씁니다. 이분 특성이에요. 마지막 기회는 항상 마지막 끝날 때쯤에 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써야죠. 하지만 각이 안 나오죠. 이거 서울이다. 방금 저거 못 막아요. 저거 본인도 놀랐죠. 저기에 100% 뚫리는 진짜 뒷가드예요. 저 뒷가드. 근데 저 악세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저 반응을 막지? 야, 서로는 선공만한데 이기네. 원래 이 게임은 후공이 존나 유리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성공합니다. 무조건 선제 공격을 해요. 후공이 참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공격 다 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빈켠 모드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후공이 개사기긴 하죠.
넣을 수 있었지만 확실히 잘하는 상대에게는 멋있는 콤보를 보여주기 힘든 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 아쉬운 마지막 판이 되겠습니다. 짤짤. 자, 잘하는 분 말씀드렸죠. 금장 이상 혹은 레더 금장 이상 혹은 악세 장인 두 분 맡겠습니다. 안 돼! 아재! 눈이. 귀여운 거, 센스있게. 저게, 양수투가 진짜 신기해요. 저기 보시면은. 양수투가 반격비 두 대에 맞춰도 사기인데, 저기다가 추가 타 얻은 거 보니까, 역시 유저들의 악세는 발전한 뒤 발전합니다. 크으, 기절. 자, 이분, 지금, 개뎀 삭제할 것 같은데, 눈깔 터진 거 보니까, 개뎀 삭제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 클린 개뎀. 합니다. 근데 지금 업버컷을 하는데 가드가 다 가드가 다 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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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야 왜 들어갔니? 아이고 미포야 왜 들어갔니? 왜 들어갔니 미포야? 양식들을 저렇게도 쓸 수 있네요. 어? 미포야! 안 돼!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다음 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포 아씨발 개뎀 삭제가 짤짤 어, 요즘 2점수가 느리네요. 갤럭, 어, 이거는 바로 이게 플래티넘인데요. 오케이. 시크릿 카드 말인데. 어, 이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분 잘하시네요. 플래티넘. 게르프를 레더 플래티넘 가려놓습니다. 연승 누락겠음. 이상한 뚫다리. 일단 몸풀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까는 몸풀이 아파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일단은 시크릿카드 만승 거의 2만판 혹은 3만판 하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이 시크릿카드에 대한 캐릭터 이해도는 거의 만땅이고요. 거기다가 레더 플래티넘 이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존나게 잘한다는 거를 그냥 몸으로 입증해 주는 거죠. 하지만 카드가 잘 안 뚫리는 상황. 방금 와 방금 저거 장어 튀어나올 때 비용어까지 해주려고. 지금 계급이요? 금황룡이요, 금황룡. 전 서버에 단 한 명밖에 못하는 금황룡. 아, 갤럭시 소울리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 제가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기본에서, 아. 역시, 개념푸드는 막기 잘하고 공격 잘하면 이겨요. 근데 막기를 너무 잘하니까, 크.
이렇게 첫 번째 판 거의 딱 빨리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판, 시크릿 가드, 이 데우스 멜리스 같은 경우는, 혼돈의 멜포시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눕히고 세우고, 눕히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하지만, 그, 커맨드 기술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나이도는. 아, 이거, 가드가 안 뚫려요. 그렇죠. 가드 진짜 잘하면은, 가드 절대 안 뚫립니다. 아, 이거 지금. 상대방이 아무리를 써도 가드가 안 뚫려요.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마무리 됐네요. 누구와 다르네. 저거 리얼 기계인가? 맞아 판 콤보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철가드다, 철가드. 장인 기준이요? 그냥? 잘한다 싶으면 가는 거죠. 세우기도 진짜 잘하네. 다음 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날 자유 25구요. 아, 플래티넘이 무너지네. 청룡 플래티넘이 뭐죠? 짤 대리임. 자, 대리금장 안 받아요. 자, 대리금장 안 받아요. 이분은 오케이 오케이. 공백 예찬이 누구죠? 자, 일단 플래티너 격투가 이거는 이제 좀 무서운 분입니다. 이렇게 개념전 많이 하시면서 무게전까지 같이 섞어서 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이분인데, 이분도 이제 무게념도 잘하지만 개념적, 원래 개념적 유저가 무게념하면 존나 무섭습니다. 시크릿 가드 파워클리너 요즘 가장 유행하는 1티어 악세구요. 이거는 모르겠다. 개념 유저가 제일 무서운게 기본기 탄탄이에요. 기본기가 존나 탄탄합니다. 거기서 이제 승부할 것 같네요. 사탈이긴 줄 나도. 모클리너 같은 경우는 저게 손나치기 이후에 한번 하단 흡수해주기 저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게 정말 좋습니다. 저 짤짤이, 요즘은 짤짤이 일어나서야 참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 가드가 좀 맞기 힘들어요. 저 요즘 애매합니다. 아세 약간 상승대비 보자면은 시크릿 가드 저 청소기 아세가 일단은 무조건 선제 공격권을 거의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와, 저거는 반필 현재 공격권이 시크릿 가드이기 때문에 좀 양슈트 입장에서 좀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 거의 반피 대 반피 똑같죠? 이거 클리너 선수도 한번 자칫하다가 잘못하면 반격필 두 대 맞고 그냥 원콤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비라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악세 선택이 약간 오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와, 상대방 잘하죠, 예찬. 역시. 이럴 때, 시비 같은 거 하셔도 됨. 악세는 짱이. 아, 상대방 잘합니다. 클리너가 기본기 진짜 잘하, 셉니다. 기본기 센 편이죠, 저 정도면은.